안녕하세요, 별미씨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2024 무선 청소기 구매 가이드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로봇 청소기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한때는 야 그거 시기상조야, 어차피 그거 있어도 결국 청소해야 돼 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체적인 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면요, 간단한 청소, 데일리 청소는 로봇 청소기에게 맡기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주말에 이렇게 청소기로 로청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마무리해주는 정도, 그런 식으로 청소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흡입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고가의 무선 청소기를 사는 것보다는 적당한 흡입력을 가진 동시에 가볍거나 혹은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거나 혹은 사용자 편의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트렌드에 맞게 가장 가성비 좋은 청소기 세 가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서 2024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청소기를 고르면 좋을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흡입력, 두 번째 무게, 세 번째 배터리입니다. 첫 번째 흡입력. 흡입력은 말 그대로 청소기가 먼지를 싹 빨아들이는 힘을 말하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작은 먼지까지, 구석구석에 쌓이는 먼지까지 잘 흡입을 합니다. 그런데요, 흡입력은 무조건 강력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맞게 내가 사는 주거 형태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가장 실용적인 건데요. 일단 야 흡입력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건데? 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구매하고자 하는 청소기의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광고 페이지, 보통은 가장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요, 이 청소기의 스펙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 제품을 보면은 흡입력 220W라고 써있죠. 보통 와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요, 2인 이상 가구 혹은 반려동물을 키워서 사람의 체모나 먼지 외에 더 많은 털들이 떨어져 있다, 오염이 잘 된다 라고 한다면 보통 150에어와트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제품은 200와트니까 괜찮겠죠? 에어와트나 와트 그냥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룸에 산다, 혼자 자취를 한다, 그리고 이미 메인 청소기 있고 그냥 서브용도로 하나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요, 100에어와트 이상 되는 제품만 선택해줘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흡입력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요, 흡입력과 정숙성, 이거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오늘 소개할 제품 중에서 한 가지는요 흡입력이 조금 약하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정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굉장히 흡입력이 강한데 소음이 있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청소기가 흡입력이 강하면 그만큼 이 안에서 압축된 공기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 내 친구네 집에 놀러가 보니까 흡입력도 세고 정말 조용한 청소기 있던데? 그런 청소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엄청 비쌀 겁니다. 그 친구 잘 사겨두세요. 평생 가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흡입력이란 건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집이 넓고 가족 구성원이 많고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는 분들은 당연히 집 오염도가 높을 테니까 소음 신경 쓰기보다는 무조건 흡입력 강한 거, 강력한 흡입력이 만족도를 줄 겁니다. 그럼 최소 150에어와트 이상인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원룸에 혼자 살아, 난 그냥 좌취해, 우리 집 청소하는데 10분도 안 걸려 라고 한다면요, 굳이 흡입력 엄청 센 걸 사서 가뜩이나 좁아서 시끄러운 집인데 소음까지 시끄러운 청소기를 산다? 아우 투머치입니다. 100에어와트 이상 되는 제품이면 충분해요. 굳이 150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럼 원룸 살 때는 흡입력 약한 거 사면 돼? 그게 좋은 거야? 흡입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신 가볍거나 디자인이 예쁘거나 혹은 편의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추천 드립니다. 그게 대체 뭔데? 여기는 이 제품인데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거 바로 무게입니다. 아, 이 청소기 실사용할 때 무게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흡입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좋은 청소기라도 이 청소기가 무겁다면 손목이 금방 아파오고요, 구석구석 청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무게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딱 잘라서 3kg 미만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3kg이 넘어가는 다이슨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다이슨 유명한 걸 누가 몰라. 흡입력 강하고 좋아. 앞에 연장 키트 이것저것 바꿔서 청소 할 때 참 좋아. 근데 무거워서 진짜 손목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로 매일매일 간단한 청소할 때는 집에서 드림이나 혹은 LG 청소기 같은 좀 가벼운 청소기 위주로 청소하고 있고요, 주말에 대청소할 때만 다이슨 꺼내서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벼운 청소기들 특징 중 하나가, 일단 모터가 무거운 청소기에 비해서 조금 약하고 작은 게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10만원대 미만 제품들, 차량용 청소기 같은 거, 요런 것들이 그런데요, 생긴 거는 일반 청소기 같은데 막상 써보면 야 이게 흡입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냥
먼지 문대고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청소기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청소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무게가 가벼운 것, 3kg 미만, 점점 가벼울수록 좋지만 그 중에서 가격대가 적어도 15만원 이상 되는 제품을 추천드려요. 그 미만은 좀 흡입력이 약하거나 배터리 성능이 안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흡입력이 강력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에어와트 이상 되거나 모터 보증 1년, 2년 혹은 평생 보증 이런 거 들어간 제품이면 훨씬 더 좋겠죠. 상세 페이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자, 다음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거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타임은요, 내가 평상시 청소하는 시간보다 무조건 길어야겠죠. 아니 청소 안 끝났는데 아직 거실밖에 안 했어, 안방이랑 작은 방 해야 되는데 이미 얘네 배터리가 앵꼬야. 안 되죠. 원룸 같은 곳이면 보통 5분 정도면 청소 끝납니다. 물론 꼼꼼하게 하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만 사실 그냥 간단한 청소는 5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30평대 이상 40평대 정도면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청소지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쉽게 생각해서 내 거주 공간을 반으로 딱 자르면 됩니다. 20평대 10분, 30평대 15분, 40평대 20분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만약에 20평대에서 청소했을 거다? 그럼 청소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되니까 배터리 타임이 15분 이상은 되어야 중간중간 충전할 필요 없이 1kg 청소가 끝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 보실 때 보통은 청소기들이 에코모드, 그러니까 가장 흡입력이 약하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모드로 아 우리 청소기 50분 1시간 써요 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 안 됩니다. 파워모드, 파워모드가 몇 분까지 보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본체와 배터리가 결합된 모델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이것보다는 요즘에는 이렇게 딱딱 눌러서 배터리만 따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교체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무선 청소기는 배터리 수명에 따라서 흡입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흡입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체형들은 내가 직접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배터리 빼고 교체해줘야 되는데 애초에 교체형들은 그냥 요것만 따로 사서 교체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신경 쓰일 거, 흡입력 2인 가구 이상 그리고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라고 한다면 150에어와트 이상 되는 제품, 원룸에 쓸 거다, 좌취하면 쓸 거다, 서브용 청소기다 라고 한다면 100에어와트 이상 되기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게, 무게는 무조건 몇 킬로야? 그렇습니다, 3kg 미만 제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터리, 배터리 타임은 청소 시간보다 무조건 길어야 된다. 청소 시간은 어떻게 알아보냐, 내 주거 공간의 평수를 반으로 딱 자르면 그게 청소 시간이고 이 청소기들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봐서 파워모드로 동작 시 그 시간보다 적어도 5분에서 10분 이상 오래 청소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정말 좋은 제품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건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이겁니다. 여기 뒤에 있던 거 그냥 빼앗습니다. 아이닉 i30 무선 청소기입니다. 가격 298,000원, 흡입력 35,000파스칼, 무게 2.5kg, 배터리 타임 최대 50분. 이건 당연히 에코모드고요, 파워모드 쓰면 10분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 추천? 그렇죠, 당연히 원룸 혼자 사시는 분들께 강추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UV 살균 기능 있고요, 이렇게 침구 브러쉬까지 포함되어 있고 배터리 교체되고 먼지 비운 스테이션까지 있습니다. 구성 알차죠? 내가 원룸에 생활한다 혹은 1.5룸 정도 된다 그렇다면요, 이 아이닉 강추드립니다. 특별히 아이닉을 추천드린 이유, 예쁘고 편해서입니다. 별거 없어요. 너무 예쁘죠? 원룸에서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생이에요. 저처럼 자취를 오래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설거지, 빨래 이런 거 진짜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루라도 미루면 온 집안에서 냄새가 하고 불쾌해지고 삶의 질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룸은 거실이 주방이고 주방이 침실이고 침실이 거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정리가 안 돼 있고 먼지가 피어오르고 요리하고 하면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없으세요?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뭔가 집안에서 쿰쿰한 냄새나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 맞습니다, 청소기 안에서 나온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인 건데요, 이게 왜 나냐, 청소기 먼지통을 제때제때 안 비워줘 생기는 거예요. 청소를 할 때마다 바닥에 있는 먼지, 습기 있는 먼지, 온갖 사람 각질, 털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온갖 바이러스와 먼지들의 파티 현장이죠. 오, 이거 신나 안에서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온갖 먼지 바이러스들이 이 안에 모여있다는 건데 이런 애들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묵혀두면 이 안에서 거의 뭐 먼지 파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돌리면 아무리 필터가 있다 하더라도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닉 같은 경우 일단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20만원 후반대, 30만원에서 요만큼 부족한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스테이션이 있다. 일단 이것도 놀랍죠. 스테이션에 그냥 버튼만 딱 눌러주면요, 이 먼지통인 먼지를 싹 이 스테이션 내부에 있는 더스트백으로 알아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소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버튼만 뚝 누르면 아주 깔끔하고 편리하게 청소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흡입력이 35,000파스칼, 뭐야 아까 와트, 에어와트는 들었는데 파스칼은 또 뭐야, 그냥 100에어와트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흡인력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먼지, 원룸 청소하는 정도는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닉 제품의 장점이 청소 헤드가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구석구석 청소하기가 굉장히 편리했어요. 내가 몸을 억지로 막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헤드만 싹싹싹싹 움직여도 책상 아래, 신발장 아래, 수납장 아래 잘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헤드에 LED 램프까지 있어서 어두운 곳 청소할 때도 걱정 없습니다. 얘가 먼지를 싹 보여줘가지고 어우 우리 집에 먼지가 저렇게 많았나 싶은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침구류, 소파, 뭐 창틀 이런 데 구석구석 다용도로 청소하기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 산 이불을 뜯자마자 새 제품을 아이닉 이 침구 청소하는 걸로 싹 빠들어봤는데 1분 청소했나? 먼지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더라고요. 세기는 에코모드, 오토모드, 강력모드 세 가지 조절이 가능한데 솔직히 에코모드와 오토모드는 흡입력이 좀 아쉽습니다. 구석구석 박혀있는 먼지들은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배터리 타임도 에코모드로 50분이라는데 솔직히 에코모드는 청소... 한국인한테는 참을 수 없는 흡입력이에요. 파워모드로 써야 되는데 파워모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쓰긴 어렵지만 원룸이라면 충분히 쓸만한 흡입력과 배터리 타임을 가진 것 같고요. 무게는 2.5kg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볍다, 그렇게 무겁다도 아닌 평균 수준의 무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게 청소기 길이를 삼성이나 LG 제품처럼 쭉 늘렸다 뺐다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키가 작은 여성분이 쓰기에도 꽤나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이닉을 이 모델, 이전 모델도 써봤는데 저는 굉장히 잘 썼고 만족했는데 상품별 보니까 약간의 그런 뭐랄까 복불복? 잘 쓰는 사람 잘 쓰는데 불량품을 받은 사람은 거의 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고장났다, 흡입력이 개똥이다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AS를 잘 살펴보고 알아본 결과 AS 자체는 굉장히 수월하고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렴한 제품, 가성비 좋은 제품 찾는다고 이것저것 막 사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원룸에 쓰는 정도다 그러면 AS도 잘 되고 깔끔하고 편의성까지 갖춘 아이닉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베스트2 드림이 V11 모델입니다. 가격 211,500원, 흡입력 150W, 무게 1.6kg. 와 가볍다. 배터리 타임 최대 1시간 30분 갑니다. 바로 이 제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죠. 일단 이 제품은요 일반 가정에서 쓸 무선 청소기가 필요한 분들, 그런데 LG, 삼성 다 있으면 너무 비싼 것 같아, 야 어떻게 청소기를 50만원 넘는 돈을 주고 사 라고 하는 분들 진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요거 사세요. 강추드립니다. 일단 직구 제품이에요. 일단 이 드림이라는 거 샤오미 생태계에 있는 브랜드인데요 중저가 청소기 라인업쯤에서는 가장 탑티어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요 뭐 1년도 더 넘게 옛날부터 계속 시리즈가 새로 나올 때마다 V9 쓰세요, V10 쓰세요, 이거는 이제 V11 쓰세요 하면서 막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댓글에 야야야 싼 거 사면 금방 망가진다, 어? 차라리 돈 더 주고 삼성사, LG사, 아니 저도 삼성 LG 사고 싶죠. 뭐 지금은 리뷰에서 샀지만 엄청 비싸잖아요. 얘는 20만원대잖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도 V9, V10, V11 다 쓰고 있는데요 배터리 타임이 당연히 1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잘 쓰고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망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 반값이잖아요. 그냥 하나 더 새로 사면 되지. 이렇게 가성비 청소기를 한 번이나 찾아본 분들은요 드리미, 디베아, 아이니, 요즘에 유행하는 존르? JONR? 뭐 그 브랜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야 굳이 드리미를 추천한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국내 유통되는 한 30만원 미만의 가성비 청소기들의 거의 대부분 전세계 판매량의 50% 이상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심지어 국내 가성비 청소기 끝판왕 드림이랑 디베아 둘 다 중국 장수성 같은 동네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청소기 모든 게 안산시 바늘공단에서 나온 거야. 너랑 너랑 그냥 이웃사촌이야.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스펙이나 다 비슷비슷한 거기서 거기 같지만 그 중에서 이 드림이가 가장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고 잘 만든다라는 겁니다. 드림이는요 일단 이런 청소기 만든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각종 다양한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는 분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일에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흡입력이 정말 강력한데요 150에어와트, 그러니까 한 번만 쓱 밀고 지나가면 작은 먼지 주변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잘 흡입합니다. 아이닉도 흡입력 나쁘진 않지만 이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무게가 1.6kg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배터리 타임이 1시간 30분, 한 중간 세기라면 3, 40분 정도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 쓰기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가볍고 배터리도 길다 보니까 손목이 아파서 청소 하다가 중간에 아유 쉬자 할 일 없고요 중간에 충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가격이 얘보다 저렴하잖아요. 아 얘는 스테이션 가격 있잖아. 얘는 스테이션 없는 대신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렴한 가정용 청소기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사서 주변에 막 선물해줘. 뭐 이사 간다고? 야 이거 선물 줄게. 그래서 저희 부모님 집, 형 집, 이모 집, 저희 사무실, 저희
집 온갖 곳에 이 드림이가 있습니다. 아 드림에서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해서 드림이 전도사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만족감을 쓰고 있는 이 드림이 강추드려요. 저 다음 세 번째 제품 삼성전자 비스포크 Z입니다. 가격 48만원, 흡입력 220에어와트, 무게 2.44kg, 배터리 타임 최대 1시간 갑니다. 먼지 미운 스테이션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저렴한 중국산 싫다, 국산 거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거 하나만 골라와봐 라고 한다면 요거 강추드립니다. 삼성 비스포크 Z가 가장 좋은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 아 물론 이 청소기란 게 가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기능도 많아지고 선택지도 다양해집니다. 물걸레 추가, UV 살균 추가. 하지만 요런 게 진짜 실용적일까? 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브랜드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마진을 남기려면 이것저것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굳이? 야 청소는 먼지를 먹으면 되는 거잖아, 굳이 이거 내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해본다면 필요 없죠.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결국 100만원 이상 되는 비스포크와 성능 차이를 보면 비스포크가 조금 더 흡인력이 세고 물걸레 청소가 추가된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50만원 차이. 굳이 최신 제품 사지 않는 게 좋겠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흡입력은 오늘 소개한 제품 중 가장 강력한 220에어와트. 진짜 강력해요. 흡입력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어. 오히려 흡입력이 세다 보니까 조금 섬이 있는 편이에요. 여기에 LED 라이트가 있고 좌우 180도로 회전하는 메인 브러쉬와 물 분산되는 물걸레까지 있어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 싹 빨아먹고 LED 라이트로 촥 비춰가지고 먼지 구석구석구석 흡입하고 물걸레로 마무리까지 딱 해주면 완벽 그 잡채 볶음밥이죠. 그리고 아이닝에서 말했던 먼지 비움 기능, 아 진짜 편리합니다. 요거 없는 거 쓰다가 요거 있는 거 쓰면 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먼지를 내 손으로 직접 비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딱 꽂으면 알아서 싹 충전 먼지 비워 한 번에 해줘요. 그리고 비스포크의 가장 큰 장점, 어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삼성 가전제품 중에서 비스포크란 이름을 붙이면서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디자인에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예전에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팬트리 안에 넣어놓거나 어디 다용도실에 넣어두거나 어디 감춰두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꺼내놓고 싶어, 현관에 두고 보여주고 싶어, 거실 어딘가에 세워두고 보여주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색도 다양해서 집안 인테리어 컨셉에 따라서 색깔 딱 정하고 소품으로 활용하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유선 청소기와 다르게 무선 청소기는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 배터리 때문이겠죠?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2-3년만 되어도 수명이 쭉쭉쭉쭉 떨어지는데요, 저가 제품들, 10만원 미만 제품들은 보통 받자마자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배터리가 분명히 1년 이상 가야지 정상인데 한 3개월 4개월 썼더니 배터리 성능이 반으로 떨어지고 막 중간에 꺼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 한 5만원 더 주고 드리미 같은 좀 괜찮은 성능의 직구 제품을 사는 게 좋은데, 우리 삼성 비스포크는 삼성 거잖아요. 아 그냥 뭐 고장났어, 오케이 괜찮아, 아빠가 이따 퇴근하면서 서비스센터 갔다 올게, 엄마가 머리하러 갔다가 수리하고 올게 하고 있을 정도로 온갖 동네 AS센터 깔려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도 삼성몰에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배터리 성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따로 구매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오늘 이렇게 2024 무선 청소기 구매 가이드와 함께 제품 3가지도 알아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앞서 소개해드린 흡입력, 무게, 배터리 이 3가지 기준으로 청소기를 찾아보신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도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